안녕하세요, 반달쌤입니다. 오늘은 웜톤이지만 도도하고 새침한 데일리 메이크업을 가져왔어요. 그럼 우리 같이 데일리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타트! 우선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요즘 제가 푹 빠진 에스쁘아 파운데이션인데 진짜 밀착력도 미쳤고 지속력도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밝은 색상을 전체에 발라주고 어두운 색상으로 끝부분만 발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었어요. 이제 쉐딩을 할 건데 오늘은 조금 빡세게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줄, 그리고 턱선에 한 줄을 넣어 좀 더 날렵한 턱선을 연출하였어요. 아까 사용한 퍼프 뒷면으로 블렌딩 해주었어요. 코 쉐딩도 같은 제품으로 콧선과 콧대를 살리고 손으로 블렌딩 해주었어요. 콧대 완성! 이제 섀도우를 발라줄 건데 브라운 색상을 이용하여 아이홀 전체에 발라주었어요. 또 눈밑 라인 전체에도 같은 색상을 발라주었어요. 반짝이는 섀도우를 이용해 눈두덩이 중앙에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었어요. 핑크빛의 반짝이는 색상으로 애교살을 도톰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오늘 아이라인은 조금 올려 도도하면서 새침한 느낌으로 그리고 점막과 눈밑 앞머리 쪽에 그려주어 눈매가 시원하게 보이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붉은기가 들어간 진한 갈색을 이용하여 눈밑 뒷부분을 쭉 빼주어 눈 길이가 길어 보이게 연출하였어요. 그 다음 어디서 산지 모르는 뷰러를 이용하여 눈썹을 바짝 정말 많이 올려줄게요. 오늘은 볼륨이 중요하니까 컬링감이 좋은 마스카라를 이용할게요. 마스카라 위에 마스카라를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뭉쳐 보이는 정도로 진하게 발라줄게요. 언더에도 꼼꼼히 발라주었어요. 그 다음 볼터치는 엄청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살짝 주황주황하고 귤빛이 도는 색상입니다. 지금 약간 많이 바른 거 같은데 많이 바른 거 맞고요. 아까 쓰던 퍼프로 살짝 눌러주었어요. 이제 대망의 입술을 발라줄 건데 오늘 입술은 두 가지로 발라주었어요. 전체적으로 코랄색을 바르고 안쪽에는 쨍한 레드 색상을 발라줄 거예요. 이 두 개의 색상이 섞이면 진짜 여리여리 예쁜 색상이 나와가지고 요즘 매일같이 섞어서 쓰고 있어요. 짠!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 오늘 도도하고 새침한 웜톤 메이크업을 준비해봤는데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